農民戦争が起こっているので、それで出兵するわけですけど、もともとでも農民戦争をどうこうというよりも、とにかく日本の場合には朝鮮に影響力を何としても維持したいということがあるので、農民戦争が鎮圧されるのとは無関係にできるだけこう居座ろうとするわけですね。それは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동학농민운동이 하나의 청일전쟁을 만들어준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지, 그것이 아니었어도 당시에 그 일본은 전쟁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건 확실하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전쟁은 일어났었다.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은 다음날 바로 서울에 입성해 용산에 주둔지를 만들었다. 용산은 인천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면 한강을 건너 가까운 곳에 있었고, 특히 평탄한 지형 덕분에 요새를 구축하기 좋은 지역이었다. 용산에는 넓은 개활지가 있었지요. 주둔하기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즉, 서울은 남부 용산과 서부 만리동,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대문 쪽을 막으면 어디 갈 데가 없어지게 됩니다. 서울 도성 사대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경복궁을 기습을 하게 됩니다. 1894년 7월 23일,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이 점령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집결지에서 대기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일본군은 23일 새벽 계획대로 실행하라는 일본 오토리 공사의 전보를 받는다. 경복궁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일본군은 경복궁으로 들어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감금한다. 경복궁 점령 사건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한 침략 행위였다. 일본군이 경복궁 진입을 위해 통로로 선택한 곳은 서쪽의 영춘문이었다. 광화문을 공격했던 일본군이 영춘문으로 돌아서 우회 공격을 합니다. 이 문이 열리게 되니까 경복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깁니다. 여기서 바로 광화문을 뒤에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한 국가의 수도가 점령되고 또 궁궐이 점령이 되고 왕과 왕비가 인질로 잡힌 예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근대사에서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났던 그 현장입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조선의 궁궐을 침범해 국왕을 포로로 잡은 일본. 이후 고종에게 파병과 내정 간섭을 정당화하는 내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보낼 것을 압박했다. 이후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군국 기무처를 설치한 후 김흥집을 총리 대신으로 하는 친일 내각을 수립한다. 경복궁을 장악을 해서 내정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일본의 합의하에 협조하에 이제 선포를 하게 만들고, 그 조선의 내정개혁을 일본이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종에게 청나라를 물리쳐달라는 탄원서 같은 거를 강제로 쓰게 해서 일본이 그 탄원서를 보고, 자, 이게 조선 정부에서 이렇게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달라고 요청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정당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죠.
경복궁 점령은 청과의 전쟁 시 조선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일본은 계획대로 청과의 전쟁을 준비한다. 한반도의 땅에서.